출발하겠습니다. 첼시, 엄마 아빠 깜짝 놀랐잖니. 첼시, 엄마 뱃속에 아기 들어있는 거 잊어버린 거야? 아, 맞다. 엄마 뱃속에 내 동생 들어있지? 미안해, 아가야. 그럼 외출 준비를 시작해볼까? 우선 아이섀도우를 눈에 바르고 핑크색 립스틱도 발라볼까? 내가 좋아하는 향수도 뿌리고. 우와, 엄마 진짜 예쁘다. 나도 준비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갈색 코트, 여기에 핑크색 머리띠도 하는 거야. 나는 외출 준비 끝. 나는 이 핑크색 드레스를 입어볼까? 그래. 아, 근데 어깨가 너무 추운데? 아! 이 코트를 입어볼까? 엄마랑 나는 외출 준비 끝! 어?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빠! 어? 켄! 자고 있는 거예요? 첼시랑 나는 준비 다 했단 말이에요. 아빠! 아빠! 일어나세요.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어? 벌써 준비 다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1분이면 끝이라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셔츠, 바지도 입고, 바비, 첼시, 나 준비 다 했어. 우리 얼른 나갈까? 켄,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바비, 우리 여기 들어가 볼까? 네? 여기를요? 여기는 명품 매장이잖아요. 그래, 우리 구경하러 들어가 보자. 구경이요? 나야 좋죠. 우와, 여기 가방 좀 봐. 잡지에서 봤던 가방이 여기 다 있네? 우와, 너무 예쁘다. 가방 디자인 정말 멋진데? 엄마! 엄마! 나 이 가방 들어봐도 돼요? 핑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잊어버렸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여기 매장에 있는 가방은 모두 명품 가방이니 주의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조심할게요. 첼시, 여기에 있는 가방은 다 비싼 가방이라서 만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눈으로만 보는 거야. 취! 나도 가방 매보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찾으시는 가방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기, 그게... 아, 샤넬 가방 보러 왔어요. 네, 그러시군요. 샤넬 가방은 여기 뒤에 가 있답니다. 지금 이 빨간색 가방이 지금 신상 가방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가방 너무 예쁘다. 이 검은 색상 가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것도 예쁘네. 가방은 내 책 가방으로 해도 되겠는데? 우와! 이 가방은 뭐야? 엄청 반짝반짝거리는데? 너무 예쁘다! 오마 숙녀님, 여기 가방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갔다. 그럼 몰래 한번 내볼까?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 가방도 매봐야지. 와, 이 가방은 소풍 갈 때 매면 아주 딱이겠는데. 손님, 그럼 어떤 가방으로 결제해 드릴까요? 네? 결제요? 아, 결제요. 어머, 지갑을 놔두었잖아. 다시 올게요. 켄, 우리 나가요. 결제하라고 하잖아요. 나랑 첼시 먼저 나갈게요. 이 가방으로 결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제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아, 네. 어? 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바비, 이거 선물이야. 어머, 켄! 선물이라고요? 혹시 가방 산 거예요? 어머, 어떡해! 곧 바비 출산이잖아. 그래서 출산 선물로 사주고 싶었어. 자, 받아봐. 얼른 열어볼래? 어, 켄! 고마워요. 이건 아까 매봤던 빨간색 가방이잖아. 어, 너무 예쁘다. 자, 이건 첼시 가방이야. 와, 아빠, 내 가방도 산 거예요? 와, 너무 예뻐요. 어때요? 저한테 잘 어울리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